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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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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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TV 로만 듣던 국민 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 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를 맛있게 요리해드립니다. 김성수,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 아, 오늘 맞았다. 예. 자, 네. 오늘도 어김없이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네. 뭔가 좀 광고할 게 있으시다고. 아, 광고라기보다는 아, 일단 김성수 앤 최유한의 맛있는 수다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조합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어느 날 국민카페 갔더니만 윤혜원 조합원님께서 음료수 쿠폰을 주셨어요. 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거는요, 네, 은근히 원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싸 보여. 이런 거 하지 말자니까. 아니야. 아, 주셨는데 네, 감사는 말씀드려야 되겠네. 참고로 네, 저는 한 번도 먹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없었잖아. 맨날 늦게 온 거래서. 예. 그리고 어쨌든 아, 또 광고할 게 있어요. 네, 윤혜연 네, 조합원님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그 맛있는 수다가 지금 국민TV 전국 순회지역 조합원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와, 뭐 이름 멋있다. 전국 순회지역 조합원 행사. 네. 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서울 아마 전국 순회 지역 조합원 행사겠죠. 예, 띄어쓰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순회 지역 조합원 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얼레벌레. 예, 예, 그러겠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서울 남서부 지역. 예. 남서부. 와, 서울 남서부 지역에서 이게 하게 되는데요. 남서부면 저쪽 관악 이쪽이죠? 독산동이에요. 독산동. 독산동. 예. 구로. 장소가 독산동. 독산 1동 주민센터고요. 시간은 2시. 훌륭한 주민센터네요. 주민센터에서. 네, 주민센터가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원래. 네. 예, 그래, 7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남서부 지역, 지역 순회, 예, 아니야, 전국 순회 지역 조합원 행사.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8월 22일 광주도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 오게 되면 이제 광주 네,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네, 주제를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편견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이슈를 갖다 한번 묶어봤습니다. 사랑과 싸움, 뭐 사랑과 편견과 뭐, 오해. 네, 그런 거지. 편견과 오해. 그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오만과 편견 아니고. 네. 편견과 오해. 오만과 편견 아니라. 오만은 이제 대통령이 오만한 거고. 네. 예, 그렇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김성수 평론가님, 평소에 무슨 편견 갖고 계신 거 없으세요? 저 편견이 많죠. 어떤 편견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새쌍둥이들과 같이 자라면 안 된다, 이런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 동생들이 새쌍둥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아, 그랬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그 편견이라기보다는 오해가 좀 많이 있었어요. 어떤 오해냐면은, 그러니까 김성수 평론가와 최유한이 같이 출연하게 되면은 맨날 제가 빛을 본다,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빛을 본다는 거야? 빛을 본다? 빛을 본다. 아, 빛을 본다. 빛을 예, 본다. 예. 맨날 욕먹는다. 늦게 와서 욕먹고, 자기 혼자 말 많아서 욕먹고. 근데 예, 오해였더라고. 사랑하는 예,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팬 되게 많더라고요. 별로 재미가 없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편견과 오해. 우리 세 가지 그 이슈의 편견과 오해를 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 과연 우리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갖고 있고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선, 편견 없어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 편견이 있었어요. 어떤 거?
아니 이분이 안보 안보 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드. 옛날부터 사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군대 안 간 분인 줄 알았어. 원래 군대 안 가고 쫄리는 인간들이 그래. 더 많이 이러잖아. 총도 이렇게 쏘자 이렇게. 그렇지. 근데 이분 육군 만기 제대하셨대. 병장 제대했어? 병장 만기 제대. 나랑 똑같네. 그것도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 수방사에서. 수방사? 수방사에서 만기 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 만기 제대를 하고 이 보수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유수호 전 의원 아시죠? 사법파동. 아, 아시네. 알죠.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971년인가?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는데 하도 박정희가 깽판을 치니까 법관들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 법관 재임용 제도가 새로 생기게 된 게 그때 법관들이 들고 일어난 사람들 이런 걸 다 정리하기 위해서 나중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때 5명 그 가운데 유승민 현 원내대표 아버지 유수호 그때 당시 지방 법원 그렇지. 법관 있었죠. 예. 여기에서 잘렸어요. 예. 박정희가 잘렸어. 그러니까 예. 지금 보니까 되게 황당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도 잘리고 박정희도 잘리고 제 아들도 이제 딸한테 막 열심히 발리고 잘라 이러고 있는데 안 잘리고 아직까지는 안 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유수 판사 전 판사였던 네. 이분이 대단하셨더라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에요. 네. 대구에서 올곧게 그냥 대구 지역에서 자랐고 네. 실제로 굉장히 그 사상도 그 민족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갖고 있는데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네. 보수들은 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13대 14대 대구 중구에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 내내 여당 내에서 난 비판 세력이다. 난 여당의 양심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15대에 딱 들어와서 불출마 선언을 딱 합니다. 좀 멋진데? 많이 멋져. 그러니까 애초에 사법파동을 일으킬 때도 굉장히 멋있었는데, 이 국회의원으로서도 그 행보들이 자기가 당론에 이렇게 꺾지 않고, 자기 소신 있는 의견들 얘기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15대 때는 국회의원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8년 이상씩 하는 것도 그것도 국민한테 죄스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3선에 갈 수 있었는데도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래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런 것들을 이어받고 17대 네. 이제 비례대표로 나오고 난 다음에 18대, 19대 이렇게 계속 연속으로 당선이 되지만 여당 내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 세력으로서 자리를 잡는데 특히 이분은 안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집요한 그런 그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노무현 참여정부를 굉장히 칭찬을 하죠. 그 자주국방. 예. 그 노무현 정권 때는 무려 1년에 8.8%씩 국방비를 증액했는데 왜 보수 정권이란 데 와서 오히려 깎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판을 했었던 그런 분이고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얘기를 하셨죠. 군의 기강 얘기하면서 이런 군대 없애버리는 게 낫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아주 문제가 됐던. 근데 이 보면은 좀 문제적 발언들이긴 해요. 또 원칙적으로 다 옳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저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대화를 해서 통할 수는 있다. 그렇지. 그러지. 국방비 얘기를 할 때 무작정 국방비를 올린다는 거 우린 반대하잖아요. 반대하죠. 그렇지만 안보를 위해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돈을 갖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충분히 서로가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주화분이나 시청자 여러분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아버지인 유수호 법관 같은 경우도 그때 박정희 사법파동은 이제 박정희가 일으킨 거고 사법파동에 잘렸지만 나중에 어차피 전두환 정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유승민이 그렇게 합리의 보수 세력이라면 어떻게 새누리당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그걸 봤냐면요. 지난번 원내대표 연설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연설문을 자기가 직접 쓰고 이야기했을 때 그거 보면서 제가 제 개인 페이스북에다가 유승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야권에 있었으면 좋겠다. 합리적 보수 세력으로서 야권을 중심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썼더니 페이스북에 막 욕이 올라와. 그런 사람 많은데 야권에서 안 키워줘서 그런 거다. 라든지 막 하는데 그때 제가 유승민
컸으면 좋겠다라 얘기하고 좀 앞서서 나와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되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밟으니까 커져버리네 지금. 자 지금 일단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 편견과 오해를 좀 예. 이렇게 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승민이라고 하는 인간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네. 안보관에 있어서 그렇지만 경제관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나 경제 민주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그래, 아주 강력하게 설파하는 그런 사람이죠.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은 소득이 있어야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문재인 대표의 경제관하고 예. 예.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고 그 소득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복지 같은 경우도 예. 중복지라는 그런 말을 썼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과대하게 복지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중복지. 그러니까, 그 중복지는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확대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사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뭐 그 문재인 대표가 하도 얘기하니까 문재인 대표 건 줄 알지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ILO에서 국제노동기구에서 하나의 성장 방법론으로 제시한 부분입니다. 그거를 채용한 거고 그 거짓말하는 사람 누구냐면 최경환 최경환 부총리 할 때 맨 처음 인사청문회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그때 얘기했거든요. TV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나중에 바꿔버렸잖아요. 말을 바꿨지. 바꿨지. 그러면서 지금 얘기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소득주도 성장을 똑같이 이야기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솔직히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네. 생각해요. 유승민의 소득 주도 성장의 핵심은 기본적으로 임금을 올려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일정한 복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과 재벌한테서 세금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세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랑 우리가 주장하는 거 똑같아. 그렇게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네. 얘기할 때 그 박근혜 정권의 기조인 그 증세 없이. 증세 없는 복지. 예. 그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불가능하다. 예. 라고 얘기했고. 증세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 증세는 마땅히 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럼. 증세를 해야 된다. 아니, 상식적인 얘기거든. 예. 근데 그거 얘기했더니, 우리 저, 여왕마마라고 표현해도 되나? 하도 조선일보에서도 그렇게 세게 때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삐졌어. 그래가지고 자, 지금 당하고 있는 거지. 뭐. 일단, 이런 편견과 오해 속에서 유승민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행보를, 예, 그러니까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유승민 지금 현재 그 안보관에 있어서 우리가 일정 정도 보수적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리고 또 경제관에 있어서 일정 정도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 얘기했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럼요. 아니, 나 그때 제일 깜짝 놀란 게 사드 배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사드는요. 지금 미국이 사드 하니까 아우 싸나? 안 써요. 무지하게 비싸요. 뭐 하나 1조 원 뭐 이런데 사드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사드는 이렇게 날라오면 위에서 뭐 맞힌다 이러잖아요. 이거 성공 이거 확률도 별로 없어. 그래 미국에서도 뭐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다 배치한다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하는 게 나를 깼어. 기본적으로 이제 유승민 대표의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예. 우리가 지적을 한다면 너무 친미적이다. 그러니까, 친미적이다. 맞다. 미국의 어떤 그 동북아 구상에 예. 어떻게 보면 종속되는 그런 경향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서 사드 배치 문제도 그런 일환으로 좀 생각하는 면들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일본에 대한 태도도 상당히 강력하고 또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관 좋고 그다음에 안보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의 똥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짓거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원칙적인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은 칭찬해 줄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승민 원내대표를 응원한다고 해가지고 별로 우리가 손해낼 게 없다.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내에서 합리적으로 대화가 통하면서 함께 심지어는 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정책적인 유사성이 있는 사람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 편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김성수 평론가님 뭐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아. 유승민을 대권 주자판으로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쪽에는 네. 김문수나 뭐 오세훈이나 올려가지고 맞짱뜨기 하려고 하는 거죠. 아, 뭐 그거는 그 최애한 평론가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그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사람이 대권 주자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대권의 프레임이 어떻게 간다? 뭐 예를 들어서 공적 의료 강화. 그렇죠. 그다음에 뭐 그 소득 주도 성장. 성장. 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뭐 그 방송의 공공성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승민 원내대표는 그런 긍정적인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걸로 대권 후보들이 나왔을 때 프레임들이 이렇게 짜여진다면 그 외에 이상한 놈들은 다 빠져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한테 전반적으로 정책 기조들이 거죠.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까 이득이 될 수 있잖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유승민. 네.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유승민, 아버지처럼 잘리지 않고 정말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그 부분은 참 이야기하기 애매모호하거든요. 저 일단은 최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버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지? 점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이 근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어. 현재로서는 그냥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 방송까지만 해도 계속 꿋꿋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좀 버티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쫄리니까. 근거 없음. 그러니까, 7월 6일이 이제 제2의를 국회법 정의학 의장 참 이분도 멋있어요. 그냥 야, 네가 거부권 행사했어? 그래, 네 권리다. 그러면 우리 국회도 우리 권리야. 그렇지. 제2의 그럼. 그런데 그럼 지 권리 못 쓰고 있는 놈들은 병신들 같은 거수기들이지. 딱 제의하는 순간 일어나 나가겠대. 이걸 당론이라고 국회의원들이 하고 앉았어. 이런 분한테 투표하신 분들 쪽팔린 줄 아셔야 돼요. 아니, 내가 내 의견을 가서 대의하라고 줘 보냈더니 지들 줄 서느라고 가가지고 아니 국회의원에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나온대.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엄청난 대의 명분이 있는 정말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법안을 갖다 통과시켜서는 우리를 뽑아주신 분들께 누가 될 것 같은 못하겠다. 이것도 아니야. 보스가 시키는 대로. 위에서 딱 내려놓는 대로. 보스가 시키는 대로. 이런 걸 정치인이라고 뽑아 앉았다니. 그것도 헌법기관이라니. 참 통탄할 일이죠. 난 안 찍었다. 네.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하겠다는 사람이 160명이나 되는 거죠. 아이고, 160명. 근데 참 재미난 거든요. 네. 14명만 여기서 빠져나오면 된다. 14명만 빠져나오면 제의가 통과할 수도 통과되는 있어요. 통과되는 거지. 14명만 빠져나오면. 14명이 반항표가 없을까? 그렇게 될까 모르겠네. 자,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7월 6일까지가 굉장히 저는 재미있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보수들이 있잖아요. 있죠. 이런 분들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투표 포기를 해가지고 부결을 시키든 부결을 말든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쪽팔리다라고 하면서 헌법기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면서 유승민 원내대표의 그 잔존, 원내대표로서 그 국권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제의에 대해서 일단 표결까지는 진행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준다면 며칠 아직까지 5일 거의 가까이 5일 가까이 남아있잖아요. 이걸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또 모릅니다. 물론 지금 종편이나 보수 언론들은 전부 다 마치 유승민은 잘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C의 방송에서는 거의 뭐 그렇게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친박이라고 하면서 그 홍위병처럼 날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는 사실은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직격탄을 이렇게 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친박이 숫자가 작아요. 예. 그래서 이게 40명이 채 안 되죠. 예, 30명에 40명 정도 되는데 숫자가 더 작고 그렇기 때문에 표결 들어가거나 그러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의원들끼리 호선해가지고 선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바깥에서 너 나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유승민 스스로도 얘기할 때 내가 그만둘 이유를 잘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군주제가 아닌다며야. 여기서 참 정말 재수없게 된 사람은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대표 우리가 참 그전까지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안목들을 보여주면서 적재적소에서 승부수를 던지는 그래서 이제 차기 대권 후보에 걸맞는 행보를 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스텝 꼬이고 있어요. 바보 됐어요. 자, 지금 원내대표를 갖다가 자르는데 같이 앞장서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번은 자기야. 그럼 자기가 다음번은 자기가 물러나야 돼. 공천권을 갖고 지금 이러는 거거든. 아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의 차기를 갖다가 생각 안 하시겠어요? 지금 이렇게 모든 상황을 역같이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분명히 이후에 자기 감옥에 갈지도 모르고 뭐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 차기 대권 주자와 세력들을 자기가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쇼부 보려고 하지. 그러려면 공천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있어야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를 흔드는 건데 이 흔드는 거에 부안내동해가지고 같이 나가 이래버렸다가는 자기가 그다음에 그 다음 칼날은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지. 내가 원내대표 손을 딱 들어준다면 갑자기 자기가 이제 모든 문맥을 맡게 되는 그런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리고 못하는. 여기서 유승민 원내대표 손을 딱 들어주는 순간 또 자기를 지지하고 있었던 그 골수 친박들의 지지표 이게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 된다고 보죠. 근데 이런 게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지. 김무성 대표는 또 PK예요. PK야, 맞다. TK에 지지가 없어.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TK예요. 대구에 지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 유수호 전 의원서부터 있는 대구 내의 합리적 보수들, 이 보수들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차기 주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예. 절대로 유승민 원내대표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만약에 유승민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면 새누리당은 급격하게 정말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미 혼란에 빠졌어요. 상황이 뭐 이러지도 더 급격하게 혼란에 빠집니다. 예.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친박들 위주로 공천권 행사한다는 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무너질 가능성이 무너질 있는 거 아니에요? 크죠. 이렇게 되면은 분당도 가능합니다. 분당도 가능. 내가 보기에는 이재호 대표를 위시해가지고 친이계 싹 나가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비박들 나오고 그러면 당 하나 만들어줄 수도 있는 그럼요. 거고. 그럼요. 오히려 거기가 제1당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더 많으니까. 예. 예. 그렇게 되면 갑자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부지리로. 세종년도 쪼개지신다는 얘기도 있고 뭐 복잡해지면 상황이. 그러니까 정치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편견과 오해 첫 번째 둘러봤습니다. 예.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오해와 편견이 거치면서 실제로 제대로 된 그런 가치와 판단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같이 더불어 싸울 만한 네. 그런 여당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합리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지금은 뭐 말을 이해를 못하는. 그럼 얘기하면 막 엉뚱한 얘기하잖아. 번역도 안 되는. 그런 여당하고는 제발 좀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성수 평론가도 방송 나가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되게 당황하고 그랬잖아요. 뭐 저는 당황은 안 합니다. 그런 상황을. 시나무기 아저씨 앞에서. 그러니까 당황은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다만. 네. 굉장히 참 불쌍해 보일 뿐이죠. 예.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외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나 좀 봐주세요! 그렇지만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거. 애초에 수첩에 적혀 있어야 봐준다는 거. 자, 두 번째로 넘어가 예. 보도록 하지요. 두 번째 뭐 그리스 사태죠. 아, 우리가 그리스 사태에서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다. 편견과 오해. 요건 제가 좀 준비를 좀 했어요. 네, 준비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번 주 내내 방송 이거 가지고 울고 먹었거든. 자, 우리 한마디로 짚어가면서 어떤 편견과 오해에 시달리고 있는지 봅시다. 첫째,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하는 게 보수 언론들의 모든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경제지들이 그렇게 얘기 그렇죠. 많이 해. 많이 퍼주겠다. 뭐 재정이 어려운데도 많이 퍼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뻥이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시작되기 직전에 2007년도로 갔을 때 그리스의 GDP 예?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1%밖에 안 돼요. 우와! 이게 당시에 아 잠깐만. 엄청나게 퍼 주는 거잖아. 아, 21 우리나라는 10%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른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8.8%? 예, 맞아요. 예,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독일이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엄청 퍼 주는 거라는 거야. 지금 조선일보의 얘기는 근데 조선일보의 얘기는 독일은 왜 안 망해? 독일은 28%라며. 28%. 스웨덴 28%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21%에 불과해서 이 OECD 그 회원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해요. 우리나라는 하발이고. 우리나라는 OECD의 수치입니다. 복지 측면에서 보면 OECD 평균을 마구 갉아먹는 그런 존재예요. 예.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 이거는 진짜 못된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 그렇죠. 거야.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리스는 잘못된 복지를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그게 뭐냐면 주로 복지를 민영화를 많이 해. 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뭐 복지 정책을 이렇게 쓰려면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당연하죠. 준공공적인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이 이게 옳은 그 방법인데 거버넌스라고 말만 하지만 실제로 완전 민영화하는 그런 작태들을 벌이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의 병원 같은 경우가 그렇죠. 예, 실제로 민영이야. 이번에 그 공익재단이라고 그러지만 민영이야. 메르스 때문에 그게 낱낱이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진주의료원. 예. 없애고 나니까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지를 할 때 뭔가 거버넌스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민영화를 하는 복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어가지만 복지의 혜택은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복지의 혜택들이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부자한테 다시 돌아가더라.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그리스가 이런 복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부자를 복지로 먹여 살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참 갑갑합니다. 예, 이런 상황 네. 보면은. 그래서 부자들의 부패 지수가 그리스가 굉장히 높죠. 맞아요. 그 얘기 부자 그러니까 왜 망했는데 원인은 좀 이따 있으니까 그거 부패 때 망했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 복지 때문에 망했다와 연결되는 것이 두 번째. 두 번째 예, 편견. 맞아요. 예. 짜잔. 예, 두 번째 편견은 좋다. 짜잔. 예. 그리스는 나태해서 국민성이 나태해서 맨날 쳐 놀고 먹고 예. 그러느라고 나태해서 망했다.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리스 소설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얼마나 근면하면서 동시에 네. 문화를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실은 그리스 하면은 솔직히 그런 건 있지. 뭐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약해. 약해. 그래서 주로 관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대부분 뭐 가이드를 한다거나 관광 주변에서 뭐 물건을 판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우리들 볼 때는 일을 갖다가 좀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노동 강도가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합해서 노동 강도 얘기하고 노동 이걸 얘기하면 그건 인간의 나라가 아니죠. 예, 짐승의 나라죠. 그 얘기인데 이따가 예. 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지금 아까 짜잔 해 보기 뭐 짜잔. 예, 세 번째 그리스가 편견. 돈을 갚지 않겠다? 이건 또 오해와 편견이에요. 아, 이거는 진짜 심각한 오해예요. 우리는 모두 다 모든 언론사에서 대부분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했다. 그래서 그리스가 돈을 안 갚으려고 땡깡을 핀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흔히. 예.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돈 갖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그리스는 지금까지 왜 그 그리스의 위기 상황은 지금 갑자기 드러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는 이 돈을 빌려주는 조건, 돈을 빌려 받는 조건으로 채권자들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리고 재정 지출 대폭 줄였고요. 꼬박꼬박 돈 갚았어요. 그거 한 3년 그랬죠. 그렇죠. 네. 근데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 그래서 더 망해가는 거야? 망해가죠. 열받으니까 그리스 민중들이 안 된다. 그래 이번엔 시리자를 뽑자. 해가지고 이번에 치프라스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싹 정리해드릴게요. 자, 처음에 무슨 위기가 생긴 거야? 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청난 위기가 생겼어. 네. 그래서 국고에 돈이 막 빠져나가. 빠져나가. 거품.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든 일단 빌려서 채워야 돼. 채워야 돼. 근데 이 트로이카 애들, 트로이카. IMF하고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돈을 빌려주면서 야 니들 전부 다 민영화시키고 민영화밖에 할 게 없어. 왜냐면 나라가 책임지고 있던 것들을 줄여나가야 지출을 줄여나가야 그래야 긴축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영화시키고 그다음에 뭐 그 예산 쓰지 말고 전부 그러면서 부자들한테 세금은 걷지 말라 그랬죠. 세금 걷지 말라 그랬어. 진짜. 부자한테 세금 걷지 말라 그래. 그리고 부가가치세 같은 걸 높이라는 거야. 일반 민중들한테는 더 돈을 받으라는 거지. 자, 이 부가가치세는 누구도 손해를 보느냐? 거기 가는 관광객들도 손해를 봐요. 당연하죠. 예. 그런데 이런 걸 높이라는 거야? 으흠. 이렇게 해가지고 3년 넘게 해왔어. 그런데. 나아져야 될 거 아니야? 돈은 안 갚아지고. 빚이 점점 더 느네? 나라는 점점 더 망하고. 서민들은 점점 더 어렵게 되는데. 그런데 예인병할 부자들은 돈을 더 벌어. 더 벌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이렇게. 안 되는 말이.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지금 시리자를 갖다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데 해요. 지금 현재 IMF를 비롯한 이런 그 서방 유럽 쪽에서 유럽연합 국제통화기금 유럽 중앙은행 심지어 긴축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긴축을 더하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줄 테니까 예전에 빌려준 돈의 반밖에 안 되는 돈을 빌려주면서 긴축을 더하고 특히나 연금을 이제 다 건드려라. 연금을 깨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리자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다. 아니다. 연금 못 깨겠다.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돈을 더 갚을 테니 다달이 갚는 돈을 더 갚을 테니 연장해 달라. 대신 우리가 세금을 좀 마음대로 걷게 해 달라. 세금을 부자들한테 좀 걷겠다는 걷겠다. 거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이 협상안을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최근에서 시리자 정권에 들어설 수 있었던 배경은 뭐냐면 그 이전에 말도 안 되는 트로이카,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이 예. 계속적으로 압박을 보니까 그리스 민중들이 못 살겠는 거야. 이 상태로는 그렇죠. 현 정권에 대해서는 불만 표시하면서 그래서 정권을 갈아엎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협상을 하자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야 트로이카가. 그런데 채권단이 왜 더 나쁜 협상안을 자꾸 제시하는 거지? 왜냐하면은 시리자 정권이 마음에 안 들거든. 뒤집어 엎고 싶거든. 이거 음모론인데? 이건 제 개인 의견이에요. 음모론인데? 그리고 트로이카에서 나한테 항의하라면 항의해. 명예훼손일 텐데? 무슨, 뭐, 그런데 사실은 좀
소설 한번 써볼 수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시리자가 들어서 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해봐. 그럼. 얘네들이 하자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야, 우리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빚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70만 원만 갚을 테니까 30만 원 까줘. 그 대신 70만 원을 좀 빨리 갚을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파산한다든가. 파산 경우. 혹은 파산제도. 뭐 무슨 그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무슨 저기 뭐예요? 그 뭐 위탁 뭐라 그러지? 정부에서 관권 이사들 이렇게 내보내 가지고 그 뭐야? 워크아웃 할 때 이런 거 하잖아요. 빚 좀 줄여주잖아요. 네, 그렇죠. 줄여주고 갚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일부는 떼내기도 하고 이런 워크아웃 하고 이럴 때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까르고에게서 2차 세계 대전 이거 패전국 독일이 어떻게 살아났어? 다 패망국인 독일이 어떻게 살아나게 됐냐? 탕감해줬자 빚. 그래서 독일이 사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탕감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연하지 그렇게 됐지. 프랑스도 전후에 굉장히 그 피폐한 그런 네. 상황이니까 우리들이 쥐고 있었던 그런 빚을 갖다 좀 그 탕감해 달라 그래서 많은 부분을 탕감받고 그래갖고 성장을 했잖아. 네 맞아요. 심지어는 투자까지 해줬어. 그럼요. 근데 왜 그리스는 그렇게 못해주는 거야? 그게 시리자 정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시리자 정권이 좀 이번에 이겼으면 좋겠고 그 오만한 국제 금융 기구들 길을 꺾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 의견입니다. 자 여기서 그 네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예. 이제 드디어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그리스가 이렇게 된 원인.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전적으로 그리스가 잘못해서 예. 그렇게 됐다. 사실은 예. 이거는 그리스 정부 자체의 잘못된 판단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잘못된 판단 같은 건 우리가 옛날에 김영삼 정권에서 했던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외화 막 썼던 거 이런 게 잘못한 거.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네. 그게 진짜 유일한 원인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유로화에 편입되게 된 거, 요 자체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지도자를 그때 잘못 뽑은 거지. 그렇지. 시도를 잘못 뽑아서 그때 유로 편입하게 된 거야. 그때 협상안을 잘 만들었어야 돼. 잘 만들었어야지. 그때 드라크마를 사용했거든. 드라크마는 화폐, 그리스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리스 화폐인데 그거는 금리가 11%였어요. 11%였는데 그래서 통화 팽창을 막아줬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유로화로 바뀌니까 3%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설명해 보자. 자, 금리가 11%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드라크마를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는 이자가 연리 11%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유로화로 딱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연리 3%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드라크마를 전부 팔겠죠. 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갑자기 막 가치가 폭락해버리겠죠. 폭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엄청난 손해들을 갖다 입게 되는데 이런 손해를 떠안고 출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그때 신용팽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리스가 독일만큼 이렇게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그때 돈을 푸니까 건설, 소비, 생산 이게 막 호황이 올라갔었거든요.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래갖고 그다음 거기에서 돈 번 사람은 다 외국으로 도망갔겠지. 그러면 나중에 거품 경제 지금 얘기 나온 거품 경제 확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리스가 그걸 메꾸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그때 당시에 정책을 입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뒤에서 밀어주고 했던 쪽이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맞아요. 썼었고 예, 예, 예. 그리고 그때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다 재벌들이에요. 그래 맞아요. 근데 충격적인 거는 이 재벌들이 탈세 이르라며. 그러니까 그림 하나 더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지. 정말 내가 이거 보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하나 이게 보여주십시오. 이게 뭐야? 2013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그리스의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 되나. 지하경제가 어느 정도 되나 딱 했는데 자 그림 보십시오. 보세요. 기가 막히죠. 그리스가 24.3%의 지하경제가 세상에. 어머나 이건 우리나라보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 유럽 쪽에 문제 많은 국가들 앞에 다 있어요. 이탈리아 포르투갈 다 지하경제가 21% 19% 이거 유럽연합 통계청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여기서 이 지하경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유럽에 있는 재벌들이 이따위 짓을 하고 지하경제로 아마 우리나라도 꽤나 이렇게 많이 돈을 숨겨놨을 것 같은데 어쨌든 썩었다는 거야. 썩었다는 거 대가리가 썩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열받으니까 확 정권을 바꿔버린 거죠. 시리자 정권으로. 그리고 시리자 정권이 국민들의 여망에 맞들어서 쫙 나가려고 했는데 외부에서 트로이카들이 막 브레이크 걸고 지금 시리자 정권에서
그 당면의 가장 큰 목표로 생각하고 있는 게 부패와의 전쟁입니다. 네. 근데 그 부패와의 전쟁을 하기 위해선 투명한 세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연하죠. 일단 탈세를 막아야 되고, 네. 그리고 부자들한테는 마땅히 세금을 거둬야 되고, 네. 복지 재원으로 나가는 돈이 부자들한테 흘러가지 않도록 그 악귀를 딱 잡아야 돼요. 그래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유럽의 트로이카예요. 그러면 그리스 망하든 말든 유럽은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걸 모두 다 모든 우리나라의 그 언론사들까지 전부 다 그리스 책임으로 돌리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 정말. 그리고 이거 정말 정말 그리스 망하면 안 돼 솔직히. 왜냐하면은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하는 순간 이탈리아 포르투갈 똑같이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 그래서 지금 이 트로이카가 그래서 지금 치킨 게임을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한테 지잖아. 그럼 이탈리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포르투갈도 넘어가려고 그러지? 포르투갈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스페인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아르헨티나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은 유럽이 자체가, 유럽 EU 공동체 자체가 붕괴가 되면서. 아니, 그렇진 않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예요.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만약에 그렉시트가 된다면. 그렉시트가 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가 탈퇴한다면 이제 다 탈퇴하려고 한다고 해서 유럽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그리스가 빚을 좀 탕감받고. 네. 그리고 그리스에 오히려 투자를 하자. 이런 운동을 벌여서 그리스를 살려준다면, 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도 그렇게 해서 살릴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유로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전 세계 1위의 공동체가 될 겁니다. 유로화를 따를 수 있는 기축통화가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싫어할까요? 미국이 싫어하죠. 미국이 싫어하죠. IMF는 누가 움직일까요? 미국이 움직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그리스가 이렇게 그 만약에 유로존을 탈퇴하게 된다면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다 넘어가게 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한국한테 미친 영향 그게 있게. 유럽은 한국이 수출하는데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 지역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한국 수출이라든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그렇게 된다면 있어요. 그리스 나라 그 자체는 아니거든. 우리나라도 한 60위 정도밖에 안 돼요. 수출하는 데가. 그렇죠. 그게 안 되는데 만약에 탈퇴하게 돼서 유로 쪽의 경제가 어려워진다. 막 어려워진다. 난리가 난 거야, 한국은.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그런 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 사태의 책임 누구한테 있다? 사실은 유럽 내 재벌과 그 재벌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유럽의 자본들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뒤에서 조정하고 있는 미국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야 돼요. 실제로 유럽 내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데들이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곳에서는 일부에서는 그 그리스 사태를 현명하게 유럽이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탈리아나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현명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예. 프랑스 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요. 독일에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이거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스트로칸이라는 스트로스칸 스트로스칸 예, 이전에 IMF 총재였죠. 맞아, 총재요. 예. 이 사람이 뭐라? 이 사람이 근데 굉장히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사실 좀 그렇지. 예, 사실은 이 스트로스칸이 어떻게 쫓겨났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호텔에서 호텔에 그 청소하러 들어온 아줌마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온갖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전 세계에 다 그 장면 사진 나오고 그래서 잘려 나갔는데 나중에 무죄 받았어. 예. 말도 안 돼. 나중에 무죄 받았어. 그래서 이거 음모 아니냐. 그러니까 IMF 총재로서의 스트레스 칸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완전히 어떤 나라의 손아귀에 딱 잡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이걸로 이득을 본, 스트레스 칸을 축출하고 이득 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 아니겠어? 그렇죠. 뻔해. 네. 자, 근데 이 스트레스 칸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 위기 대응 초기부터 관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신이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IMF 총재가 실수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제안 그리스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그리스가 자력 회생할 수 있도록 부채를 대폭 축소시켜주고 남은 부채에 대해서도 상환 날짜를 대폭 연장해 줘라, 이래야만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스트로스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IMF 수석 경제학자 올리베 블랑샤르라는 사람 그리고 다니엘 라이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의 IMF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조정하고 있는 미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안들, 이 스트로스칸의 이야기대로 부채 탕감하고 대폭 연장해주면은 유럽 전체가 다 살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을 망하게 하느냐, 유럽을 살리느냐, 그리스의 운명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7월 5일 국민투표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분위기를 막 몰아가잖아요. 그리스 민중들이 시리자를 쫓아내라고 네. 지금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리스의 현명한 판단들이 오히려 이 치킨 게임으로 돈 지랄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일부 소수의 악마들로부터 유럽을 구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한 가지 그럼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연 시리자 정부 그러니까 시리자 정부 그리스 상황이 이렇고 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왜냐면 비슷하지. 부패 문제 지금 이 얘기 나오는 거 외국에 빼돌린 돈 많다 막 이게 소문 계속 지하 경제 어쩌고저쩌고 이야기 우리나라 많잖아요. 지하 경제도 거의 스페인 수준이죠. 그렇죠. 예, 네, 20%는 안 되지만 거의 스페인 수준이에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우리나라 결코 지금 뭐 가계 부채 1,300조 아닙니까? 이거 문제 심각하거든요. 1,400조라 그러던데. 1,300조에서 지금 늘어났다고 또 늘었어? 예. 나 자고 일어나 자고 나면 늘어나 자고 나면 미치겠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다가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바로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네. 그리스 정부는 그러니까 무책임하지 않은 거죠? 아 무책임하긴요. 지금 시리자 정권이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로이카랑 맞서가지고 싸우면서 민중들, 국민들은 손해를 좀 덜 가게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저는 그 치프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프라스는 마치 우리나라 언론만 보시면 무슨 아마추어에 무슨 그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치기 어린 그런 젊은 정치인처럼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식어는 전부 다 우리의 박근혜 그 대통령한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실제로 치프라스는 굉장히 교묘하고 영리하고 심지어는 희생적입니다. 자기의 공약까지도 유보하면서 일정 부분 이 트로이카의 중재안도 받아들이려고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중재안을 갑자기 트로이카가 철회하면서 더 강력하게 세게 개혁안이 나오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그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현명하게 국민투표라고 하는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지 뭐. 그리스 국민들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요. 그리스 내에서는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참 우리나라는 충격적인 게 우리나라는 이런 협상하면 모른다? 모른다? 지금 다 숨겨놓고 있어. 한미 FTA, 한중 FTA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몰라요. 이게 뭐야 도대체? 남미 6개국하고 또 지금 협상 들어갔잖아. 그치, 그래. 자세한 내용 몰라. ISD라고 아시죠? ISD. 지금 그 누구야? 그 어디야? 투기자본, 그 외환은행 먹고 튀는데 있잖아. 갑자기 이름이 잊어버렸다. ISD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몰라. 지금 다 공개를 하지 않아요. 론스타 맞다. 론스타하고 이게 협상되는 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인터넷 생중계해줘요. 맞아요. 공개, 그리고 다 나중에 보고서 다 보여주고. 근데 안는단 말이야. 우리는 진짜 언론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네. 너무나.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제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정말 현명한 합리적인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요. 다만 외신들을 통해서 혹은 그리고 간간이 이렇게 뭐 일부 진보적인 언론들과 SNS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갖다 받고 있을 뿐인데 누구보다도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 조합원들은 가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반면 교사로 무엇을 보고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는 반면 교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래서 저는 찾았습니다. 아이슬란드를 배우자. 옛날 대공황 때요. 1928년 대공황에 고급 호텔 투숙객에 이제 금융인들이 갑니다. 그러면 이제 프론트에서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물어봤대요. 머무실 겁니까? 뛰어내리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대. 워낙 저기 번역이 좀 그렇다. 옛날에 그랬다는 거지. 잘 거예요, 죽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지. 잘 거야, 자살할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팍 오잖아. 이게 잘났어. 이게 굉장히 세련되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이코노사이드라고 이코노미하고 슈사이드 경제적 자살이라는 의미죠. 근데 이거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도 해당이 된다. 그렇죠. 바로 경제적 자살로 가느냐 마느냐가 대한민국이나 그리스나 비슷하다는 거죠. 자, 아이슬란드가 지난 3, 4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세계 뭐야 5위의 부자 나라였어요. 갑자기? 근데 갑자기 박살이 났지. 거품 경제로 이제 확 박살나면서 국민 1인당 5억 원의 빚을 지게 됐어요. 난리가 나지 난리가. 그런데 이 아이슬란드가 아주 현명하게 극복을 했다. 도대체 어디서 하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지금 그리스나 우리나라한테 긴축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슬란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난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했죠?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슬란드 선택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지. 자, 복지 예산을 늘려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네 배나 늘어난 실업자를 위해서 실업 문제에 집중합니다. 실업급여도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취업시키죠. 예, 실업자 중 과반수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얻었습니다. 다시 재취업을 하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실업수당 수급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렸고 빚에 허덕이는 가구와 기업들을 위해서 막 탕감해주고 그러면서 건강보험 예산 늘리고 집세, 양육비, 실업수당 와 이거 꿈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했더니만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생산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돌리니까 돈을 갖게 생겼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아무리 일을 해도 하루에 10시간씩 일을 해도 돈 100만 원 손에 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기껏해야 평균이 지금 비정규직이 1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을 두면 둘수록 이 나라가 끔찍해집니다. 범죄는 더 많아지고요. 자살은 늘어나고 그리고 증오들이 쌓이게 되고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고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뭘로? 재벌들이 지금 내지 않고 있는 재벌들한테 더 걷자는 것도 아니에요. 네. 내지 않고 있는 그 세금을 걷어서 가능합니다. 552조.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552조.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짧게 해야 되겠네요. 짧게 해야 되겠네요. 아, 요즘 연평해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뜨고 있더라고요. 나 근데 솔직히 사건은 아는데 영화는 안 봤어. 뭐 안 보셔도 돼. 그 소수 의견 봐, 소수 의견. 소수 의견 훨씬 좋은 영화예요. 훨씬 재밌더라. 네, 정말 재밌는 영화. 훨씬 영화인데. 재밌더라. 아주 되게 자, 재밌더라. 어쨌든 이 연평해전에 또 편견과 오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예요? 연평해전에 대한 편견과 오해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서해 전쟁이라는 책을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책 선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 그 김종대 씨가 예, 예. 쓴 책인데요. 저 이거를 도서관에 가서 샀어요. 아 그 형님이 이렇게 기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 제가 한 권 사겠습니다. 그래서 사서 봤는데 진짜 너무 놀라운 사실이 들어가 있어요. 너무 놀라운.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 자, 그 중에서 자 연평해전이 예. 사실상 우리는 뭐 승전이다 그러고 뭐 패전이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1차, 2차 1차가 있었고 1차는 완벽한 승리였어. 완벽한 승리였는데 네. 2차 때 많은 사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차 연평해전을 갖다 영화로 다뤘는데 이 2차 연평해전이 대개는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교전 수칙 때문에 일어났다. 햇볕 정책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교전 수칙이라는 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 건 특별하게 큰 문제가 일어나서 적들이 총을 쏠 때까지는 이쪽에서는 쏘지 않는다. 이게 교전 수칙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이 교전 수칙이 왜 나온 건지 아십니까? 이걸 보려면 또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셔야 돼. 명량?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봤죠.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진을 치고 싸움을 하죠? 아니 또 이분 제대로 안 보셨네. 학익진. 학익진. 학익진을 치고 그 안으로 이제 일본 배들이 들어오면은 뭐래요? 한포 사격을 해가지고 다 깨버리잖아. 그러면서 이 작전은 왜 탁월하다 그랬죠? 우리는 배가 커. 아. 그리고 한포의 거리가 멀어. 그리고 한포의 파괴력이 대단해. 됐어. 근데 저쪽은 조총이야. 육박전이야. 그러니까 가까이 와야 돼. 와야 돼. 그러니까 멀리서 빡 쏘아가지고 걔네들은 또 배가 좀 작아. 작아. 작으니까 한포가 가면은 침몰해. 그렇지. 그러면 우리 쪽 사상자 하나도 안 나고 실제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했던 전쟁 중에서 우리 쪽 피해가 거의 없는 해전들이 왜 많은가? 멀리서 쐈으니까 그런 거야. 쐈으니까. 육박전 거의 안 했다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명량에서 보면 육박전이 좀 나오잖아요. 네. 이거 고증이 안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 아, 맞다. 있었는데 뭐 또 육박전 하면 또 그게 어떻게 영화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가가지고 칼로도 한번 쓰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한 건데
근데 보십시오. 자, 우리는 이게 연평해전 북한하고의 작전도 똑같아요. 우리는 한 포가 한 2km 나가. 더 많이 성능이 좋다는 거지. 그럼요. 걔네들은 근접 사격. 그러니까 한 2, 300m 안에 와야지만 이게 쏠 수가 있지. 붙어야 되는 거고. 우리는 3km가 기준이야. 3km. 그러니까 3km 정도 떨어져 있어 이렇게 보다가 걔네들이 총 쏘면은 그냥 쏴라.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쏴도 하나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교전 수칙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이 멍청이들아. 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우리 그 명령을 내렸던 분들 전부 육군 출신이야. 육군 출신이라서 뭐라고 했냐면, 네. 야! 전선을 확보해! 바다에서 전선을 확보해! 선이 없는데. 어쩌라는 거지? 어쩌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제 1차 연평해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네. 그 선에 나란히 섰어. 전선을? 그 선에 나란히 배들이 섰어. 근데 그때 막 끝까지 이제 반대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네. 해군에도 똑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런데도 서람서지 까람까지 말이 많아. 이래가지고 섰어. 섰는데 걔네들이 접근에 들어오니까 걔네들도 처음에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걸 막지 않아서 밀어내기를 했어요. 밀어내기인데 우리가 이제 배가 크거든. 네, 그러니까 걔네들 작아. 근데 밀어내기를 하면 걔네들은 완전히 이제 밀리지. 밀려. 나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밀어낸 다음에 또 바깥으로 돌면서 포를 피하고 밀어낸 다음에 피하고 이러면서 사실 제1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 때 1차 때 우리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또 그 우리의 작전의 승리가 있었다고 보는데 2차는 뭐야? 2차 때는 똑같은 거 알고 있잖아. 얘네들이 딱 근접해서 밀치려고 하는데 쏴버렸어. 바보처럼 당했어? 당한 거야. 그때 합참의장이고 뭐고 이 제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뭐야 도대체? 예, 그때 당시에 1차에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북한이 바본가? 다 알고 있었잖아. 복귀했을 거 아니야. 예, 1차 연평해전 때는 박정성 제2함대 사령관이 부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네. 일사불란한 지휘체제에서 대응을 했다. 그래서 이겼다. 위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이 딱 맞고. 장악되어 있는 그런 부대가 현명하게 작전을 했는데 2002년에는 그렇지 않았다. 2002년도 지금 영화화된 예. 그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얘기죠. 예, 2차 연평해전 때는 합참의 작전본부 한미연합사에서 네. 얘기가 됐는데 당시 이상희 작전본부장과 남재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육사 아니에요? 예, 부적절한 지시는 하지 않았답니다. 네. 자, 지금 볼게요. 네.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그 김종대 선생의 서해 대전이라는 책 내용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예, 접근하라는 지시와 이런 걸 내린 사람이 이남신 합참의장과 이상희 작전본부장 그리고 그 지침을 이함대 상황실에 전달한 사람이 해군 Y제도이라고 합니다. 해군 Y제도 예, 맞다. 이분들은 그 전부 다 승진했어요. 아 뭐야? 우리 깨졌잖아. 작살났지. 작살났는데 왜 승진을 시켜? 모르죠. 어우 답답. 천안함만큼이나 답답하다 진짜로. 있잖아요. 이게 연평해전의 진실입니다. 야. 실제로 아마추어들이 작전 본부를 다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인맥도 장난 아니었어요. 쥐들끼리 다 헤쳐먹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해전이라고 하는 건 독특한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권율이 이순신한테 명령 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되겠냐? 아니 해군하고 육군이 다르잖아 전혀. 그래서 권율도 이순신한테 뭐라고 얘기했어? 야 어차피 해군은 포기하고 전부 다 내비 그래, 들어와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럼 바다를 완전히 비워놓는 거 아니야. 그런 걸 갖다 따르지 않고 이순신이 했다고 나중에 항명했다고 붙잡혀가지고 맞고 막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해군에서는 교전 수칙을 따라서 그리고 3km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얼마든지 북한의 함대를 작살낼 수 있는 그런 함포의 우위에 있었습니다. 기술의 우위에 있었다. 예, 그런데 이거를 그야말로 무식한 똥별들 육박전을 만들게 만든 것이 무식한 똥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똥별들은 전부 승진했고 심지어는 이런 지시사항을 교묘하게 은폐했어요. 은폐하고 지금까지도 은폐하고 있고 이걸 은폐하는데 앞장서는 게 보수 언론들이고요. 이들은 연평해전에 마치 햇볕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 진짜 자, 그럼 말도 안 된다. 햇볕 정책 때문에 이렇게 했다면 연평도 폭격은 왜 일어났냐? 그건 진짜. 달빛 정책 때문에 일어났냐? 라고 김종대. 다 무섭거든. 네, 김종대 칼럼니스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연평대 폭격은 더한 폭격이고 천안함은 왜 일어났냐? 천안함 왜 일어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눈 뜨고 아웅, 그야말로 모든 잘못된 정보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연평해정 같이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그런 영화들을 보고 또 왜곡된 그런 정보를 받습니다. 실제로 우리 불쌍한 장병들은 정말 바보 진짜? 같은 똥별 때문에 억울한 희생을 억울한 당했습니다. 죽었지. 죽지 않을 수 있었고요.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해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그 명령, 비전문가들의 정말 오만한 그러한 명령들,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잘못된 명령들 때문에 희생을 당했고요. 그리고도 자기네들은 꼼꼼하게 승진을 챙겼고 그 죽은 사람들의 넋은 그야말로 말뿐인 그런 어떤 그 성찬인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여기서 부상당한 분들 아직까지도 고통당하고 있죠. 충분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엉뚱하게 이 보상을 얘기하면서 세월호 보상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로 전 그 얘기를 좋아했거든요. 비정상이 정상화 때문에 되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네.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오늘은 이렇게 편견과 오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우리들의 실리를 챙기지 못하게끔 만드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더라. 거기에는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더라. 그런 걸 또다시 배웠어요, 우리가. 그래서 국민TV가 중요한 거죠. 예. 예. 우리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제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도하는 언론들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스 사태. 그리스 사태는 더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뭐 얘기가 안 나오니까. 예. 아예 얘기가 안 나오니까. 연평해전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영화도. 영화도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의식들이 필요하고요. 언론들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고 쉽지 않아 근데 이러한 진영들 네트워크들이 필요하죠. 대한 언론들이 정말 잘 살아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 깜빡깜빡 속게 돼요. 그렇죠.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그래서 요즘 웬만한 뉴스가 나오면은 일단 한 템포 떼고 한숨 돌리고 그다음 봐요. 물론 속보 뭐 전달하고 막 하게 되면은 저도 실수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한 템포 떼서 이게 진짜가 아닌가 조금만 더 깊게 바라보면요 보인단 말이죠.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TV를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만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하나 연평해전이 굉장히 초반에 초대박이 났죠.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미운털 박힌 CJ가 아낌없이 가슴을 열어서 어머. 상영단들을 줬더라 봐니 천 개가 넘는다더니 1014개의 상영단을 장악을 하고 점유율이 그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있었다는 거 이런 점들도 우리가 오해를 했던 그런 진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안 풀려나나? 그 정도로 했는데 그리고 참 답답한 거는 NEW라고 하는 배급사학을 배급을 했거든요. 열심히 마케팅 기가 막히게 잘하는 회사예요. 네. 이 NEW가 옛날에 변호인을 개봉하고 배급을 했다가 미운털을 박혀서 세무조사도 받았던 어머 웬일이니? 목숨 걸고 지금 마케팅을 하고 있다는 거 예. 이러한 또 꼼꼼한 진실들도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아이고 평균과 오해를 밝히는 시간에 말씀드리고 대한민국 진짜 웃긴다 골 때리죠. 예. 예.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오해와 편견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시리즈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도 별일 없으면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수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봬요. 또 봬요. 감사합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일을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